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입니다. 이 후쿠시마 괴담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5년 전에 광우병 괴담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키더니 유모차가 등장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는 미순여순 사건을 해가지고 그걸 괴담을 만들어가지고 장갑차로 미군이 미순여순을 깔아주겠다. 거기는 1년 중에 그미 이사단은 말이죠. 거기 도로를 폐쇄해야 하는 건 그건 전통화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탱크 부대가 이렇게 거기 장갑차들이 훈련을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기간 동안, 딱 공시한 기간 동안. 그러면 이 탱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야가 운전, 그 대신 다 주의를 줘서 거기 사람이 출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는. 근데 거기에 학생이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장갑차로 사람을 깔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괴담을 만들어가지고 또 흉측한 괴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세대가, 그 미순, 효순 세대가 지금 40, 50대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국민의힘에 타격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괴담. 미순여순 사건 괴담 만들었죠. 큰 것만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촛불 들고 난리를 칩니다. 이들이 하는 건 촛불입니다. 이 후쿠시마도 그래가지고요. 9월달, 10월달에 이제 총선이 가까우잖아요. 그때 공천하고 할때이 극좌파들을 민주노총이고 뭐고 전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밤에 촛불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촛불이 그게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요. 촛불하면 그건 촛불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기로 이렇게 만든 거. 아주 그것도 촛불 만든다고 그거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답니다. 예. 아, 정말 이 나라 정말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자, 아까 괴담 나왔죠. 그 괴담. 그 다음에, 예? 광우병 괴담. 그 다음에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이번에 후쿠시마 괴담. 연중 행사로 선거 때, 그때는 딱 보면, 공교롭게 보면 선거가 1년 이내로 잡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해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딱 시간에 맞춰서 이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략을 연구하는 아마 괴담 전략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요번에 후쿠시마 괴담이 이게 안 먹혀 들어간 겁니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43%로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33%입니다. 10%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10% 격차 나면은 민주당은 169석이지만 집에 가서 아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169석 절대당으로 말이죠. 10% 오차를 냈다면은 그건 뭐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코프라라는 정당 지지도는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완전히 다 압승했습니다. 서울이고 뭐 인천이고 전부 다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고 지지율은 오차밖에 열세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죽으라 죽으라 하는 운명의 길로 하늘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운명의 길로. 어떤 운명의 길이냐? 그가 지은 죄의 값이 있다면은 죄의 값을 재판소에 가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네, 후쿠시마 괴담 안 먹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10% 원래 항상 좀 높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역전했습니다. 33%가 되고 국민의힘이 40%가 이렇게 43%가 됐습니다. 정의당은 3%. 지지정당 없으면 17%. 이제 중도층이 한30% 있었는데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국민의힘이 역시 대한민국 정당이다라고
판단한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민주당 전 거짓말만 하고 저거 괴담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붙잡고 침몰시키고 있는 저런 자들을 했다면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소위 중도층들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좌파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완전히 높거나 같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은 28%입니다. 인천 경기 국민의힘은 41%, 민주당은 33%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국민의힘 48%, 민주당 35%, 광주 전라 국민의힘 24%, 민주당 51%, 대구 경북 국민의힘 54%, 민주당 28%,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47%, 민주당 32%, 강원 제주 국민의힘 31%, 민주당 31%. 이 강원 제주가 좀 상당히 좀 취약한 데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분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이 기선을 잡았습니다. 자, 후쿠시마 괴담을 더 만들어봐라. 이제 국민들은 너희들한테 속지 않는다. 바로 이런 소위 캐치프레이즈가 그들 속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추미애의 공격. 추미애가 만약에 나를 공천 안 주면 이제 후쿠시마는 가짜야 하고 웬마디 소리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나 땡입니다. 추미애가 나타나니까 땡큐다. 이것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연설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는 척결 의지를 은연중에 비친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당연히 반국가 세력,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소위 반하는 행동을 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연설문이 명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용기, 신념, 국가관, 바로 이것이 그의 국정 철학이 투영된 그 속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들은 그래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다. 이 말하자 발끈한 문재인, 뭐 냉전이 냉전적 사고니 뭐니 하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귀에 이만큼 들어오고 맴돌다가 나갑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유는 이제 극좌파들의 윤리적인 힘은 다 사라졌습니다. 논리적인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속임수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7월 4일입니다. 벌써 7월 4일인데 이제 이재명의 운명의 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낙연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그들이 충돌하게 되면 당은 깨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검찰이 갑자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딱 올 경우에는 체포동의가 깨지기 전에 하면은 바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에서 영장을 기각해버리면 어떨까? 김명수 아마 9월달 임기가 끝나면 사법심판대 스스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김명수가 거짓말한 사건이 있었죠. 녹취록을 딱 갖다 댄 사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시킨 그 김명수는 그가 저질렀던 거짓말의 죄값을 받는 재판 절차가 아마 틀림없이 하이라이트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지막까지 거기에 대못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사법부의 대못은 솔선수범해서 사법부 수장이라는 김명수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은요, 법원장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제일 적은 데가 춘천입니다. 규모가 적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은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역사, 그래서 사법대목을 박았고 입법대목을 박았고 행정부 내 각 부처 내 전부 대목을 박았고 선관위에다 대못을 큰 왕대못들을 박아놨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혹자는 선관위원장으로 바로 이 노태학 전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했고 도처의 대한민국은 말이죠. 그러니 이 선거가 얼마나 소쿠리 선거가 되고 이 소쿠리 선거가 부정선거로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로서는 절대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곧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한 거를 하더라도 위법한 사실을 국가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비정상적인 이 나라를 이 지난 5년 동안에 완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 이 정말 훌륭한 나라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의 그 역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그냥 42%지만 실제로 거의 플러스 10점만 하더라도 52%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10%를 다 이상으로 주죠. 국민의힘이 드디어 민주당을 10% 완전히 압승했습니다. 앞서갔습니다. 이제는 제 페이스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에 대한 악선전 괴담이 완전 실패했음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촛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촛불은요, 가짜 촛불이기 때문입니다. 위선. 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200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총선을 우리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8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석이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200석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가 청산이 되질 못합니다. 이 소위 전체주의 청산, 친북 청산, 이 친중 청산이 돼야 되는데 이 청산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극좌파들의 청산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바로 투표권으로서 참정권을 멋들어지게 대한민국 애국심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